어? 잠만, 톨킹? 에이를 받았습니다. 에이. 저는 과제를 좀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최근에 뭐 노래를 내고 또 자기소개하는 영상 올리고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약간 소통이 없었던 영상들만 올라왔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느낌이네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제 트월킹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어떻게 됐냐, 점수 어떻게 받았냐, 어쨌든 그러면서 과제 점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둥이의 대학교 학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대학교 학점은 4.5점이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뭐 이런 평균이 아니고 4.5점이 만점이라서 보통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한 3.2점? 3.2도 높은 건가?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습니다. 3점 그 바운더리 안에. 한 2.8에서 3.2 사이? 약간 요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저는 과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특이한 걸로. 우선은 트월킹 영상이 하나 있죠. 어? 잠만, 트월킹? 그리고 지금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여장하고 과제 제출하기. 그리고 여장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유튜브에 안 올라왔는데 그 남자애랑 둘이서 찍은 건데 약간 엎어졌는데 갑자기 막 약간 눈빛 교환하는. 저는 과제를 좀 특이한 걸 좋아합니다. 좀 사람도 웃기는 거 좋아해서 또 과제를 만들면 상영회를 하잖아요. 그 상영회 할 때 사람들이 웃어주는 걸 너무 좋아서 과제를 좀 웃기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과제 그 주제는 무조건 맞춰야죠. 그래야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니까. 어쨌든 특별한 과제들로만 꽉꽉 채운 저의 학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아,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성적 조회. 우선 저의 학점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기 학점, 1학년 1학기 학점이 3.85, 그리고 2학기 학점이 좀 높아요. 2학기 학점이 3.95로 총 지금 1학년 동안 평균 학점이 3.9점입니다. 3.9점. 이게 생각보다 높은 점수예요. 제가 왜 높은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거의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과제도 안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제 조금 늦게 낸 적 이런 건 있지만 과제를 안 낸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높게 받았지? 어떤 과제들이 점수를 높게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초. 이게 여장 영상인데 이게 성적이 B+예요. 높은 건 아닙니다. 뭐 과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게 있잖아요. 과제 점수는 그래도 만점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그냥 못 봐서 못 받은 거지 그 여장해서 제출한 영상은 만점이었어요, 과제. 뭐 여장해서 만점 받은 건 아니고 그 과제의 주 목적이 여장이 아니라 그거는 되게 일부분이었어요. 다 같이 회사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였는데 그 회사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 건지 잠깐 보여주는 클립 영상으로 제가 여장을 한 것뿐이지 그 여장을 해서 그 점수를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조원들이 잘 만들어줘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망의 트월킹 영상. 그건 어떤 과목이냐? 트월킹 과목은 이 현장 촬영 실습. 이거는 A를 받았습니다. A. 이거는 A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점수인데 여기서 A+를 못 받은 거는 제가 이 수업을 유일하게 딱 한 번 빠졌어요. 그 수업 출석 점수가 딸려서 A+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트월킹에서 과제 만점 받았어요. 아, 물론 이것도 트월킹을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이 그 트월킹 영상은 이 과목의 기말고사였습니다. 기말고사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오는 게 과제였어요. 근데 그건 저도 또 그냥 우리 팀원들끼리 그냥 우리는 점수 포기하고 그냥 애들 웃기는 걸로 갈까?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발상이 떠올라서 트월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점수가 어떻게 집계가 되냐면 그 상영관에서 다 같이 상영회를 해요. 영상 제작과 친구들이 다 와서 상영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평가를 해주는데 그게 아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제는 아마 만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이제 팀플 하는 애들 중에 되게 팀플을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팀플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런 영상 만드는 거? 영상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이러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는 영상 제작과다 보니까 대부분 팀플 하면은 좀 영상 쪽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는 애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근데 이번 영상은 되게 짧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 여장 영상 B+를 받았고 트월킹 영상은 A를 받았습니다. A+가 만점인데 A 받고 B+ 받았으면 뭐 그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되게 궁금해하셨던 학점을 공개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팀플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면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안정화가 되면은 빨리 안정환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노는 브이로그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줘 워, 기억할게 워. 넌 절대 못해 라는 말도 못하게 들리지도 않게 더 멀리 가 있을게. 하. 갈수록 갈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 갈수록 갈수록 우린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